여기는 말이죠. 네? 여기가 어디죠, 피오 씨? 자, 보이그룹 블락비 피오의 집을 들어가 볼 텐데요. 옷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벌써 이렇게. 야, 되게 네? 비교되게 되게 깔끔하네. 저희 집은 깔끔합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이모가 또 이제 그렇죠, 화가시죠. 네, 화가셔서 이모 그림들과 작품들이 있고요. 아, 저 문제의 그 그림이죠? 그렇죠. 여기 걸려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 이제 잘 때 문득 일어나서 눈 마주치면, 화장실 갈 때 눈 마주치면 조금 이제 아 조금 불편한. 얼핏 보기에는 네. 옷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옷이 없어 보이죠. 이 옷장에는 이제 이 그냥 자켓들과 야, 너 정리 열심히 했다. 데님과 가죽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게 한 30개 있는 것 같은데요. 빈티지 클래식 자켓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틀려요 이제. 그럼 가죽만 쭉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단추가 앞쪽에 달려 있는 것도 루이스 레더. 이게 저도 제 좋아하는 민호랑 둘 다 좋아하는 루이스 레더라고요. 네. 가죽 브랜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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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브랜드인데 이것도 좋아요. 무대에서도 똑같은 있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무대에서도 있고 틀려요. 바로 저도. 아니 그러니까 메이커가 메이커 같은데 이제 디자인이 조금 틀린. 나 피오가 가죽 입는 거 별로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예, 제가 평소에 방송에 나올 때는 너무 이제 멋부리고 나온 거 같고 이래가지고. 오늘 그럼 뭐 진면목을 볼 수 있겠네요, 피오 씨.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건 이건 옛날에 카라가 없는 HSH 국내 브랜드인데 이게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그죠? 자켓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찍어낸 거는 그쵸? 이렇게 해요. 클라리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입었었어요. 이거는 브랜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구제. 이거 딱 2010년 이럴 때 유행했던 네. 일발의. 이런 거는 옛날에 그 유승범 형 화보 중에 아이스크림 들고 선글라스 끼고 찍은 그런 사진인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아 나 저런 거 사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런 거 막. 어, 느낌 있는. 네. 맥퀸 뭐야? 알렉산더 맥퀸. 작년 건가 재작년 건가 그럴 텐데 이것도 아마도 떠나지 마요인가 그거 할 때 제가 뮤직뱅크 때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 근데 질감이 네, 직접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몇 피스 못 만들 것 같아요. 그치. 이런 거 이제 파리 가서 입었을 때 핏이 예뻐요. 그냥 뚱하게 입은 게 아니라 약간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역삼각형처럼 보이는 핏 딱 잡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딱 무빙 할 때 따라주고 뭘 따르고 인사하고 할 때 이 핏이 좀 작아 보인다? 운동을 해가지고 아, 이게 좀 네. 제대로 이게 발망이 아니라 크리스천 디올. 아, 네. 이것도 빈티지. 이런 것도 발망 자켓인데 피오가 네. 옷을 엄청 이것저것 많이 샀었구나. 네. 저는 다 이제는 못 입는 거. 아, 막 이렇게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자켓을 제일 좋아요. 이게 진짜 빈티지 랄프로렌인데 이걸 제일 좋아요. 진짜 자주 입는. 결국은 돌고 돌아 진짜 기본으로 왔네. 네, 이게 제일 좋아하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켓을 사도 이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렇게 입는 건데 촥 감겨요. 옆에는 이제 최근에 가장 자주 입는 이쪽에 이제 코트 이런 거. 최근에 많이 이거 본 거 같은데도 이거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형 이번 시즌 아시는 브랜드 아니에요 이거? 뭔데? 아시잖아요 이거. 마르. 아 메송이야. 메송이구나. 백퍼드 메송. 저 대부분 이런 디자인이 많은 거 같아요. 싱글 코트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보내줘서. 이거 보내. 아니 이거는 이것도 맥퀸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폴로 랄프로렌입니다.
어서 오세요. 폴로 랄프맨입니다. 매장이야. 폴로 매장이야. 사다 보니까 이제 깔별로. 전 이게 여기는 얇은 니트고요. 얇은 니트고 두꺼운 니트. 꽈배기. 여기 화장실 아니었어? 저기 화장실도 있고요. 뭐 있네? 이거 그냥 이제 그냥 스트. 오 야. 이거 그냥 이제 그냥 스트. 오 야. 이거 그냥. 내일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고 입다 보면 또 더러워지고 이러면 또 정리 한번 하고. 저도 항상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이제 생로랑 스트인데 이거는 몇 년 후에 뮤직비디오 때 입었었어. 저는 여름에. 하나쯤 있으시면 되게 유용하게. 귀엽죠. 있으시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건 어떤 거니? 이게 랄프로렌. 이게 랄프로렌 퍼플라인. 퍼플라인이 뭐예요? 조금 더 비싼. 아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기본. 아 제일 비싼 건 제일 기본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제일 예쁜, 제일 오래 입을 수 있고 제일 예쁘게. 이쁘다 근데. 우와. 우와. 넥타이. 넥타이. 이건 좀 과해요. 얘는 너무 이쪽으로 너무 갔어. 꽃무늬 이런 거 되게 특이해. 네이비색 수트에 이제 흰색 셔츠나 이제. 그쵸? 약간 외국, 영국 막 그런 학교 교복 같기도 하면서 프레피. 그런 프레피로. 이제 여긴 이제 정리되고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이고요. 네. 저긴 이제 자주 베란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작은 민호집이 있어요. 어이구야. 야, 이 친구들. 우와 어디까지요? 이누가 저 생일 옛날에 생일 선물로 준. 네. 기타들이 베란다에 있어. 야, 안 맞아요, 여기. 안 맞아가지고. 야, 이거. 뭐, 한 번도 안 입었어? 독특하게도 퓨시가 좋아하는 입었어. 스타일인데, 이 줄 때문에 민호네요, 이게 보니까. 네. 지훈이가 이런 떡볶이 코트도 되게 잘 입어가지고. 제가 제일 이제 이해가 안 됐던 제가 샀는데. 내가 사놓고도 왜 샀지? 이 얘기. 미국. 미국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입는 옷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걸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냥 이제 캐주얼한 편하게 입는 아이고야. 후드티 이런 거. 근데 이제 마찬가지네요. 네.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못 들어온다고. 모자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모자 진짜 아는데 여기가 위쪽이 거의 다 그런. 이것도 셀린느 빈티지 모자인데, 네. 가죽 자켓 입을 때 패셔너블하게 티셔츠 이런 거에 딱 같이 모자 같이 쓰면 비행기 같은 느낌. 여자 거일 거야. 이거 이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때. 이거는 되게 커서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좀 특이하게 쓸 수 있는.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민호 스테이다. 송이 버섯. 송이 버섯.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도 되고 채우쳐도 되고 그럼 이런 좋아할 만한 거 한번 보자. 맞습니다. 네 이거 진짜 핏 이뻐요. 이거 딱 쓸 때 느낌이 폭신폭신해서 딱 완전 좋은. 쿠션이 이렇게 딱 둘러져 있어요. 네 나 이런 모자도 처음 봤네. 이거 비비안 웨스트 거일 텐데 이게 퍼렐 리엄스가 자주 쓰는 그런 모자. 저기요. 아 됐어. 아까 그 안 기억이.
친구야. 아, 나 머리 뽑혔어. 이거 딱 쓸 때 기분이 되게 좋아. 이거 딱 폭신폭신해서. 어우, 아, 딱 느낌이 되게 좋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생일 때 그 케이크 모자. 딱 그런 안에가 이제 폭신폭신. 되게 좋아. 잘 쓸게 전화. 되게 귀엽고. 스컷 브로스 뉴욕. 딱 귀여운 네모. 네, 검은색. 감색. 저분들은 진짜 좋아하네요. 네, 이런 유에 뉴욕, 런던 뭐 이런 느낌. 네, 네. 좋아합니다. 구제샵에서 지금 물건 사요. 아, 여기 잘 건져야 돼. 세개 만원이요, 세개 만원. 카메라도 많고요. 허리. 이건 둘이 똑같네요. 둘 다 카메라 저런 거 좋아하는. 이게 밀로네 중에도 요 섹션이 있었는데 이게 다 섞여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분리가 된, 이건 거의 안경 가게 수준이야 지금. 안경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아끼는 안경. 어, 그 가방이. 아니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 이렇게 이런 거 쓰려면 굳이 이렇게 모으지 마세요. 결국엔 이거 쓸 건데. 아니 저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거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걸 여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와요. 많이 걸어온 거죠. 많이 되짚어보고 많이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다 써보고 결국엔 여기 이제 정착한 거죠. 스탠다드 클래식 컬렉션? BJ 클래식 컬렉션? 그러니까 제일 옷에 미쳐 있었던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막 사고 어, 여기도 뭐 스물 20대 초반 때가 가장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블락비 초기? 그쵸. 아니 잘 되고 사람들 많이 봐주고 막 이랬을 때가. 교복을 여기 다녔네? 어? 네, 저 좋아요. 어, 부럽다. 저는 안 잃어버리고 제 교복을. 뭔 교복인데? 나 교복 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교복이야? 네. 저 한림예고 교복입니다. 아, 민호랑 똑같은 옷이 있나? 저 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뭔가 어딘가에. 저 한림예고. 가디건. 교복을 입지도 않으면 자켓. 심지어 교복도 감색이네요. 네. 아 이래서 이 학교 간 거예요 혹시? 아 그런 건 아닌데 전 두발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네. 두발 자유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민호를 만나게 됐으니까 최고의 학교죠. 너도 내가 이겨.